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국쟁학을 준비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 업체들이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1위 업체인 아르셀로미탈도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철강 업종하고 시멘트 업종이 어울리지 않는데 굉장히 그 ESG 경영을 한다고 나서고 있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철강금속 업종을 그동안 보지 않았었던 이유는 20년 선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철강금속 업종이 20년 선 위로 올라와서 일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지금 시점에 진입한 게 가장 수익이 큰 시점이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밑바닥에서 2020년도 뭐 이걸 미리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미리 사는 거 말고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산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꼬리를 밑에서 잡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 이건 이걸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냥 확률적으로 따져서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 철강 업종 지수가 2086일 때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샀다. 그러니까 미리 물론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고 샀을 수도 있겠죠. 초장기적으로 10년을 보고 내가 철강 업종의 바닥인 것 같아서 내 뷰로 샀을 수도 있겠죠. 그러신 분은 정말 자신의 그 뷰가 맞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20년 선 위에 있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건설 업종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건설 업종 차트가 20년 선에 눌려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냐면요. 11년도부터거든요. 11년도, 여기 10년도, 11년도에 20년 선 깨고 내려가서 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왜 그 대형 건설사가 뭐 GS 건설이니 무슨 대림 건설이니 대림 산업이니 무슨 다 왜 맨날 그 건설업이 저평가된 가치, 그 지표가 저평가된 것 같은데 왜 안 올라요? 맨날 무슨 PER이 두 배고 세 배고. PER이 두 배고 세 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PER, PBR은 인기기도 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게 계속 보시면 딱 20년 선이에요. 정확히,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기. 2012년에도 그랬고,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21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점을 딱 어디서 왜 내가 두들겨 맞았지? 딱 보면은 연봉을 들어가 보세요. 20년 선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기를 못 뚫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근데 네. 10년째 이거를 못 뚫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PER이 두 배고 세 배인데 왜 이렇게 건설업은 저평가됐어요? 저평가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0년째 그런 PER이 두 배인데 예를 들어 10년째 평점을 2점을 받아요. 맨날 무슨 뭐 우리 그 NBA 가면은 덩크 콘테스트 하잖아요. 10년째 출전 기회도 안 주겠지만 출전을 했는데 계속 10점 만점에 2점밖에 못 받는 선수가 10년 동안 쟤는 이제 마이클 조던보다 덩크를 잘할 거야. 그 10년 동안 외치면 뭐 하겠어요? 실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업종도 그렇게 되어 있다. 건설 업종을 전방 산업으로 가진 철강 금속 업종도 비슷한데 철강 금속 업종이 지금 약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서야. 이게 물론 스토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철강금속이 타이밍이 안 왔는데, 여기서 무슨 철강금속에 대한 스토리를 들고 온다고 해서 전혀 맞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급등했었어요, 한번. 연중에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막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을 자기의 판가에 전가를 시켜서 건설사나 자동차 회사, 조선회사한테 통보를 했어요. 가격 인상을 계속 통보를 하면서 연중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다시 눌려서 끝났거든요. 다시 눌려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루묵이 됐는데 작년에 그 한 번 연중에 갔던 효과가 없었던 것만 아니에요. 지금 연초에 시작하면서 그 위에서 떠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게 너무 지금 1년이 남아서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일단 20년선 위로 올라가면 일단 이제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에서 예쁜 모습이 나오면 그 연봉의 이 모습을 이어가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다시 좀 볼 타이밍이 왔다. 그동안 안 봤는데 아예. 네. 건설업종은 아직도 안 볼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안 볼. 중소형 건설수 중에 건설주 중에 뭐 약간 이슈 있는 건 보는데 건설업종 자체를 안 봐요. 저 지금 20년선 아래에 있을 때는. 철강건설업종이 일단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스토리가 있나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를 봐야 되냐면 외국 회사를 보야겠죠. 지금 뭐 얘기를 드렸지만 뭐 아르셀로미탈 얘기 드렸는데 프리포트 맥모란하고 두 개를 볼게요. 프리포트 맥모란하고 이 아르셀로미탈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뭐 기술주가 한 번에 죽진 않겠죠. 프리포트 맥모란은 세계 최대 구리 채굴 기업이에요. 구리 광산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구리 광산. 예. 근데 완전히 기술주가 죽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테슬라도 급락을 하면 다시 급등이 나오고 애플도 급락을 하면 급등이 나오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 저번 주부터 약간의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잖아요. 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엑슨모빌하고 시에브론하고 이런 업체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아르셀로미탈이나 프리포트 맥모란 아르셀로미탈까지 보고 하죠. 아르셀로미탈까지 보면은 네 그림이 다 밑바닥에서 예전에 자 보세요. 지금 와서 테슬라를 아 이거 2020년 초반에 야 이때 샀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땐 다시는 오지 않아요. 100달러가 이 1200달러를 갔는데 지금 100달러가 다시는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이게 월봉인데 20개월 선에서 돌파하면서 이 상승 N자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 근데 테슬라는 뭐 아직도 죽지 않았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동안 이 2020년에 이 이격이 좁은 이 상황에서 이만큼 오르는 동안 벌써 2년 이상이 올랐어요. 2년 이상이.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그 뭐 목표 주가를 더 높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2년 동안 안 오른 것보다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아르셀로미탈은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예요. 이 지금 룩셈부르크에 본사가 있는데 네, 중국 기업 중국하고 대만 합친 게 1위가 있는데 그거 빼면은 2위예요. 근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의 탑 티어 중에 하나다. 아르셀로미탈도 지금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를 2020년에 샀으면 어땠을까? 지금 과거 차트 보고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초반부에 해당되는 모습들이 지금 이런 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무슨 애플이나 테슬라 완전 밀어내고 순식간에 이번 주부터 이게 주도주로 완전 등극을 해가지고 애플, 메타, 뭐 알파벳에 다 박살이 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테슬라랑 애플이 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지금 힘의 세기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분명히. 지금 엑스모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계속 밑바닥에 있다가 수면 위로 그렇죠? 마치 싱크로나이즈 수영선수가 수면 위로 머리를 빼꼼히 내밀듯이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엑스모빌도 그동안 계속 갇혀있다가 그리고 그 전에 쉐브론은 먼저 갔고요. 지금 전부 다 상승 N자가 딱 첫 번째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상승 N자가 첫 번째 나온 뒤에 몇 번이 나왔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사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미 지났잖아요. 얘는. 이 부분을 다시는 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다시 온다는 거는 그거는 테슬라가 부도가 나는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여기서 10분의 1을 간다? 그건 조정이 아니잖아요.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는 조정이 아니라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싶은 거잖아요. 상승 N자 처음 나오는 상승 N자를. 근데 지금 모습이 다 처음 나오는 상승 N자잖아요. 하락세에서 전환돼서 처음 나오는 상승 N자의 초입이죠. 그렇죠? 쉐브론 엑스모빌은 정유회사 석유화학 회사고 아르셀로미탈 철강이고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예, 요것도 마찬가지죠. 프리포트 맥모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였죠? 프리포트 맥모란은 네, 구리 채굴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광산 기업들, 석유 기업들, 정유 기업들이 처음으로 상승 N자가 월봉에서 출현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저런 그 세계 최고의 탑 티어 회사들이 가니까 이제 후발증시인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금속 업종도 뒤늦게나마, 그쵸? 연봉에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을 뜯어볼 어떤 여지가 생긴 거죠. 이제는. 그래서 보는 거고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철강 업종인데
탑티어 철강 업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ESG 경영에 박차를 먼저 가하고 있어요. 보통 탑티어 회사들이 먼저 하고 후발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 저 기업들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하네. 저런 걸 하네. 우리도 해 볼까? 당연히 다 그렇게 하죠. 탑티어들이 먼저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ESG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르셀로미탈은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니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 브레멘주에서 1,000만 유로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이 독일이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테슬라 얘기도 했지만 앨런 머스크도 그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를 지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앨런 머스크한테 여기 왜 베를린을 왜 만드냐고 했더니 기가 베를린이라는 단어가 자기는 너무 멋있대요. 진짜 약간 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은데 이 훌륭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독일 브레멘주에서 또 아르셀로미탈한테 지원을 그러니까 독일은 보니까 아르셀로미탈 같은 회사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 굉장히 지원을 최고의 회사들한테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아르셀로미탈을 뭐라냐 독일 에너지 자회사 EWWAG에 또 자회사가 있어요. SWBAG와 함께 하이비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게 뭐냐면 브레멘에 있는 고로환기랑 아이젠 휘텐 슈타트에 있는 고로환기를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한 직접 환원철 전기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연간 360만 톤 규모의 친환경 생산 설비가 구축되고 매년 약 500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로를 전기로로 바꿨을 때 그리고 수소 환원철 이 그 방식을 썼을 때 탄소가 굉장히 저감되니까 ESG 경영을 할 수 있다. 왜 고로에서 전기로로 바꾸면 왜 탄소가 절감되느냐? 그거는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아르셀로미탈이 자기가 갖고 있던 고로, 가마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마솥을 전기로로 전환하는데 그걸 독일 브레멘주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함으로써 탄소 절감해서 ESG 경영의 어떤 선두로 지금 철강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선두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당연히 우리나라 포스코, 그다음 현대제철, 그다음 동국제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한국철강, 작은 회사들까지 다 ESG 경영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철강 업체들이 이제 고로에서 전기로로 좀 바꾸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자 포스코 현대제철 우리나라 대표하는 철강 회사죠. 포스코 현대제철 그 시가총액이 다 결국에는 아까 그 철강 업종의 지수에 철강금속 업종의 지수의 대부분의 모습을 차지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요. 포스코의 차트와 현대제철의 차트를 보세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차트를 철강 업종 지수의 차트와 비교해 보세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가 많은 업체입니다. 포스코는 고로가 그냥 다고요. 현대제철도 고로 비중이 높아요. 근데 고로랑 전기로는 보면 고로는 그냥 우리 많이 TV 같은데 그 애국가에서 맨날 나와요. 그 용광로에서 팔팔 끓이는 여기서 원료가 철광석이고요. 연료는 석탄에서 나온 코크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여기 센물을 흘려가지고 굳혀서 이제 그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전기로는 뭐냐면 전기로는 여기서 고로랑 전기로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여기 그 석탄에서 나오는 코크스를 연료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랑 연료를 구분해야 되는데 원료 시멘트에서 제가 눈을 얘기했죠.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인데 연료는 유연탄이라고 끓이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시멘트 회사에 이 예. 철강 회사는 이 원료가 철광석이야. 철광석이고 그다음에 연료는 그 철광석을 끓이는 거는 석탄에서 추출된 코크스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석탄 중국만 지금 석탄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고 지금 세계 최고의 예를 들어 아까 프리포트 맥모란도 철강 회사를 다 팔았어요. 철강 광산을 다 팔았어요. 아니 철강 광산이 아니라 석탄 광산을 다 팔았어요. 석탄 가격이 지금 200%가 올랐는데도 그거를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석탄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로로 왜 바꾸냐면 이 전기로는 스크랩. 고철이 원래 고철. 그러니까 석탄에서 뽑아낸 코크스를 연료로 한 것보다 이 고철을 태우는 게 훨씬 더 고철을 전기로 열을 가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원료랑 연료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고로는 원료가 철광석이고 전기로는 원료가 철 스크랩이라고 불리는 고철 덩어리. 우리 그 뭐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폐지도 줍는데 고철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고철. 그러니까 그런 고철이에요. 그런 거 철 스크랩이라는데 그게 원료예요. 그리고 고로의 연료는 석탄에서 추출한 코크스예요. 근데 전기로의 연료는 전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물론 전기로에서 전기를 또 뭐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야 궁극적인 무슨 ESG 경영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로 치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된 전기라고 하고요. 그것까지 다 따지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철 스크랩 고철로 철광석을 대체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로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전기로 옮기면 석탄에서 추출된 코크스를 안 쓰겠죠. 그럼 탄소가 절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르셀로미탈이 뭐 한다고 했죠? 브레멘에 갖고 있는 고로 한기랑 아이젠휘텐슈타트에 있는 고로 한기를 앞으로 전기로로 바꾼다. 근데 전기로로 바꾸는데 얘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수소 기반으로 한 직접 환원철로 하겠다. 자, 요거는 또 뭐냐면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요즘에 포스코 뉴스 검색해보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수소 환원 제철로 나갑니다. 포스코 홈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좀 생뚱맞죠? 아니, 저 철강회사에서 무슨 수소를 갑자기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탄소 중립을 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이란 게 2050년에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근데 제일 탄소 발생이 높은 업종이 시멘트랑 철강 업종이에요. 네. 그럼 철강 업종은 고로를 갖고 있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서 나온 코크스를 연료로 쓰는데 탄소를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럼 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철을 만들 때 석탄을 아예 배제하고 수소로 하는 거예요. 수소. 이건 아직 기술을 개발을 더 해야 돼요. 근데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 공급에 쓰는 기술 개발 비용만 지금 10조 원을 책정해 놨고요. 고로를 교체해서 전기로로 수소를 이용한 전기로로 가는 게 54조 원이 기본으로 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이용한 전기로로 가겠다는 게 목표지 지금 거기로 가기에는 아직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요. 그래서 그 중간 하이브리드 단계로 택하는 게 고로 업체들이 전기로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탑티어 회사가 미리 이미 이걸 실행하려고 계획을 내놨던 거고 하이비트 프로젝트라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고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전기로가 있지만 고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전기로를 더 많이 하거나 포스코는 아예 전기로를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기로 곧 철 스크랩을 가열하는 전기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야지만 탄소 중립 2050을 맞출 수가 있고 철강 업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여기서 이제 뭐 석탄을 안 쓰고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고로 대비 2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아르셀로미탈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이 ESG 경영이라는 그 비전을 밑에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는 1단계로서 고로 업체들은 전기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탄소 중립 2050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철강 업체들이 고로에서 전기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국제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동국제강을 보는 건데 네. 자, 동국제강은 유리한 게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전기로 비중이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철강금속 업종 지수를 보고 이제 볼만하다. 제가 판단을 했죠, 제가. 그리고 아르셀로미탈이나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힌트를 얻은 것이고 그럼 이제 종목 중에서 누가 강한가를 가리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포스코는 20년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안 네. 해요. 현대제철은 20년선 아래에서 더 내려가서 10년선 아래에 있습니다. 안 해요. 그냥 지금 제 원칙이에요. 자, 동국제강은 20년선 위에 있네요. 철강금속 지수랑 동국제강만 20년선 위에 있고요.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20년선 아래에 있어요. 그럼 에너지의 세기는 동국제강이 높아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동국제강은 전기로 비중이 높습니다. 전기로. 그러면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ESG 경영을 아르셀로미탈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 근데 동국제강은 이미 전기로가 많다. 그 부분에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컬러 강판 쪽이 잘된 부분이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동국제강이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전기료 비중이 높은 게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GR 인증 제도라고 이걸 많이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 철강업계 최초로 정회원사로 가입한 게 동국제강이고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재활용. 이게 아까 뭐죠? 전기로에서 원료를 쓰는 철스크랩, 그 고철 덩어리예요. 그 고철 덩어리를 녹색 제품으로 규정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인천공장, 포항공장, 신평공장, 세계공장에서 형광이랑 철근 제품에 대해서 GR 인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네. GR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 녹색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동국제강이 GR 인증을 받은 이 세계공장에서 나온 거를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수급을 가져가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동국제강은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요처가 생긴 거죠. 네. 거기다 전기료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ESG 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컬러 강판도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이슈도 도움이 되어서 현대제철 포스코는 20년선 아래에 있는데 동국제강은 20년선 위에 있다. 철강 금속업종 지수는 전체 그 종목을 모아놓은 평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철강금속 지수보다 높은 평균보다 강한 걸 하는 게 상식이죠, 일단. 강한 걸 하는 게 상식이고 지금은 동국제강이 업계에서는 3위 업체지만 지금 지수로는 1위다. 그러면은 1위 종목을 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일단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동국제강은 이 ES 경영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낮을 때 아까 테슬라 그거 보면서 예.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낮을 때 사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따 20년선 위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이 월봉에서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포스코랑 작년에 굉장히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제자리로. 근데 딱 20개월 선에 왔죠. 여기서 딱 이제 그 상승 N자를 만들기 좋은 흐름이 딱 나왔습니다. 요 정도 가격에 사서 다시 정고점인 3만 원 아니면 여기서 그 RSI가 고점에 들어가는 그 시점 거기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RSI가 고점이 들어간 동국제강 고점에 들어간 역사가 2004년 한 번, 2005년 한 번, 2007년 한 번, 2021년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20년의 간격으로 따졌을 때 네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 과열권에 사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가를 지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다시 상승했을 때 과열권에 접어들게 되면 이익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나서면 돼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셔서, 그렇죠? 여기서 사셔서 뭐 2만 5천 원, 2만 7천 원, 혹은 3만 원. 어떤 스피드에 따라서 이 RSI가 달라져요. 빨리 가면, 빨리 급등을 하면 빨리 올라가 버려요. 천천히 가면 조금씩 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뜨겁게 되면 팔겠다.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하고 지금 사셔서 2만 5천 원에서 뭐 2만 7천 원 레인지 그 정도. 3만 원을 가기 전에 RSI 고점에 들어가면 그냥 3만 원 가기 전에 고점 보고 파시면 돼요. 근데 지금 18,000 원 가격은 RSI도 61이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안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해서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정도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